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화그룹 준비를 하셨는데 최근에 대기업들이 투자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도 지금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다고요? 확실히 어려울 때 대기업들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미래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좋지 않지만 뭐 한화그룹은 뭐 방산업체 쪽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삼성이라든가 현대차그룹 지금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죠. 이럴 때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뭐 3년, 5년 뒤에 어떤 그 주가 흐름을 좋게 만든다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시작이었고 삼성전자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아직 사면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하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사실 발이 묶여 있죠. 지금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지만 어쨌든 컨트롤타워로서 투자 결정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6G라던가 그렇죠? 5G를 그냥 넘기고 6G로 가겠다. 5G 어떤 실패는 인정한 것 같아요. 다들. 6G 네.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뭐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또한 정의선 회장이 나서가지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비롯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 하나그룹이 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뭐 하나그룹은 약간 성질이 변해 있죠. 지금 옛날에 삼성테크윈이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었고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삼성테크윈이 그 방위산업과 CCTV 보안 이런 쪽을 담당했었는데 삼성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요 지금 반도체 키운 것처럼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자 삼성테크윈을 매물로 내놨을 때 그걸 가져간 게 하나그룹이었고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위산업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만약 삼성테크윈이 지금 삼성그룹에 있었다면 이번에 삼성그룹의 투자 결정에서 바이오, 반도체, 뭐 6G에 이어서 방위산업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그룹이 우리나라 K방산을 이끄는 그룹이 되었고요. 삼성그룹은 뭐 그게 중요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자기가 원래 중요한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의 투자를 보면은 방산 그리고 방산에서 더 기술을 발전하면은 다다를 수 있는 우주 항공까지 어쨌든 뭐 하나그룹도 그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하나그룹이 거기서 뭐 반도체를 할 수도 없고 휴대폰을 팔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그 요 국내에서는 서로 싸우지만 뭐 히어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우주에 대적하려면 같이 힘을 합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하나그룹이 각기 다른 분야가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이 주로 투자하는 거는 뭐 하나 큐셀이라는 뭐 태양광 회사가 있죠. 뭐 태양광을 이제 접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온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 방위산업, 우주항공 여기에 국내 산업의 20조 원 포함해서 총 37조 6천억 원에 투자를 하겠다. 삼성그룹은 50조, 50조에서 100조를 했죠. 여기 하나그룹은 40조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국내에서 5년간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조 원, 국내의 20조 원은 국내 투자 에너지, 탄소 중립, 그리고 방위산업 우주항공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세 개 사업 분야에 집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삼성그룹, 현대차그룹과는 분야 자체가 아예 다르죠. 뭐 탄소 중립이야 공통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여기는 아예 사업 분야로 점 찍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탄소 중립, 방위산업 우주항공 중에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분야만 떼어서 보자면 여기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디펜스가 만든 거죠.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자주포가 자기 차량을 바꿔 갔다고 이제 뭐 그 있잖아요. 그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채널에 나오던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자주포가 자동차를 스치니까 자동차가 박살났어요.
어쨌든 자주포는 그런 것처럼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K9 자주포가 해외시장 개척을 지금 하고 있죠. K9 자주포를 원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백 장갑차. 이게 신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는데 투자를 더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우주항공으로. 지금 뭐 북한이 또 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이번 정권은 이제 미사일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지만 그 전에는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이제 북한이 맨날 그 말하는 게 이거 미사일 아니고 우리 위성 발사체다. 우리도 달나라 탐사를 갈 거다. 왜 달나라 탐사, 화성 탐사를 너네만 하냐고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사거리가 길어져가지고 우주로 가면 그게 위성 발사체가 되는 건데 위성을 탑재 안 하고 핵탄두를 탑재해버리면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한 끝자인데 그래서 방위산업하고 우주항공은 결국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거리가 제한이 풀리고 뭐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로 바뀌고 그럼 더 먼 거리를 날 수가 있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 그게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뭐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 사거리를 이용해서 우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뭐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형 위성체, 위성 발사체 이걸 보고도 또 뭐 북한은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쓰고 옛날에 나로호를 쓰고 이걸 갖다가 너네도 위성체라고 하지만 그거 미사일 기술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한국형 위성체 및 위성 발사체 그리고 UAM 도심 항공 드론 같은 거죠. 이 분야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데 투자를 하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시켜서 글로벌 우주산업을 혁신하는 선도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이 부분에 이제 20조 국내 투자 중에서 방산 우주항공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방산 업체들의 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 좋았는데 하나그룹의 통 큰 투자까지 더해서 앞으로 이 분야가 더욱 커지고 시가총액도 지금 사실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뒤쳐져 있는 것 같긴 하죠. 70위권, 10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끌어올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화그룹이 미래산업에 38조에 가까운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대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투자를 했다면 지금 몇십조, 뭐 100조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 계열사들의 행보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화 그룹은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뭐 바이오나 뭐 반도체 뭐 6G 이런 쪽과는 완전 결이 다른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 쪽으로 물이 낙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지금 다 그런 기업들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생산 설비 투자 규모가 2020년에 311억 원이었고요. 작년에 780억 원, 올해는 882억 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2020년 311억 원 대비해서 178% 증가한 규모죠.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방위사업청에서 대규모 양산 과제를 줬는데 그중에 군 위성통신 체계 2 양산이라던가 철매2 천궁입니다. 다기능 레이더 성능 개량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이 하는 거는 무기의 체계를 만들고 그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뭐 공군 같은 경우에 전투기가 있고 대표적인 게 있겠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저기 그 탱크나 이런 거 거기에 모든 무기 체계 있죠. 무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하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레이더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디펜스 이런 회사들과 다르게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할해주는 회사예요. 이탈리아 대표 방산기업 레오나르도가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항공기용 A사 레이더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죠. 하나 시스템이 A사 레이더의 안테나 장치를 만들고 레오나르도가 신호처리기 전원 공급기를 결합해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겁니다. A사 레이더는 눈이에요, 눈. 뭐 전투기든
전함이든 눈으로 잘 봐야 상대방을 먼저 파악하고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의 그 적의 출현을 미리 캐치를 하고 우리를 스텔스 기능으로 숨기던가. 일단 다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눈에 해당되는 게 A4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시스템은 이제 눈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A4 레이더가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이런 거를 합니다.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천여 개의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이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고 넓은 영역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눈이 굉장히 여러 개, 천 개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 아랍에미리트의 1조 3천억 규모의 천궁2,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LIG 넥스원이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아랍 국가에서 또 우리도 천궁2를 달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또 젤린스키 대통령이 한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다. 천궁2를 달라. 근데 우리는 인도적 지원만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기술력을 알 수 있었죠. 근데 그 천궁2, LIG 넥스원이 개발해서 납품을 했지만 이거의 눈,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구축을 했죠. 그래서 천궁2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죠. 뭐 제블린이라고 재미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이거 지대공 요 무기체계 천궁2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그 나타낼 수 있는 배경에는 요 다기능 레이더를 만든 하나 시스템의 그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2017년에 필리핀 호위함 전투 체계를 수출했고요. 2019년에 필리핀 호위함 전투 체계 성능 개량 사업도 담당을 했고요. 동남아시아 쪽에 전투 체계를 수출한 이력이 이미 있고 올해 4월 달에도 필리핀 초계함에 국산 전투 체계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은 전투 체계와 시스템 그리고 레이더 뭐 지금 천궁2의 레이더부터 그 전투기에 붙은 A4 레이더 어쨌든 눈과 시스템 그러니까 두뇌와 눈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위산업, 하나 디펜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방위산업에서 레드백 장갑차라든가 K9 자주포 이것도 굉장히 기술력을 뽐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누리호 발사의 총괄이죠.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지주회사 거기다 세트랙 I까지 이 모든 회사가 합쳐서 컨트롤 타워인 스페이스 허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만들었고요. 하나 시스템하고 세트랙 I는 위성 기술. 이걸로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핵탄두를 실는 게 아니라 거기 머리에다가 위성을 실어가지고 뭐 과학위성이든 관측위성이든 군사위성을 실어서 날려서 거기서 관측해서 그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발사체 기술이고 하나 시스템 세트랙 I는 거기 올라갔을 때 최종 이제 위성이 나아가서 그 뭐 탐사하는 기술 그거를 제공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하고 500kg 규모의 소형 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위성을 하나 띄우는 것보다 소형 위성을 여러 개를 띄워서 촘촘하게 박아서 지구에서 그 지구주에서 자전을 할 때 그 어떤 텀이 없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에 나가서 행성 자원을 이용해서 물과 산소, 발사체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누리호 그 1차 발사 때 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을 때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 1단에 있는 그 액체 로켓 있죠. 75톤짜리가 4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누리호의 심장격인 로켓 엔진을 만든 업체고요. 그래서 한국 기술로 독자 개발한 비행 시험 통해서 성능 검증이 되었고 이번에도 또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6월 달로 예정된 3차 발사죠. 한국형 발사체에 해당 엔진 탑재 예정이고요. 네. 발사체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차세대 에비오닉스라는 그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에비오닉스는 항공 우주 비행체에서 운영되는 전자장비 및 시스템인데 이 발사체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각 부품들의 작동을 제어하는 역할이에요. 통신이나 항법 시스템을 관장하고 발사체 임무 제어의 핵심
이 에비오닉스라는 이 시스템 개발에 또 착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주하나와 함께 같이 지금 컨트롤타워인 스페이스 허브에 참여를 한 그 얼마 전에 인수를 하게 된 세트랙 아이. 이 세트랙 아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가져왔냐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결국 발사체, 뭐 컨트롤타워, 그리고 엔진 이걸 이제 날리면 거기서 이제 맨 위에서 나가서 이제 위성 그걸 이제 관측을 하고 뭐 사진을 찍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술을 이제 세트랙 아이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1999년도에 우리별 1호를 개발했던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진들이 창업한 회사고 벤처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력이 부족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그룹에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잡혔죠. 아랍에미리트가 아랍에미리트의 15년째. 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청궁투를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의 기술을 수출을 한 국가인데 세트랙 아이도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15년째, 싱가포르에 22년째 지금 요 기술력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세트랙 아이의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역시 지구 관측 위성 서비스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2011년에 자회사 SIS랑 SIA라는 거를 설립했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위성 영상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 예를 들어 뭐 그 기상 관측을 한다고 하면은 기상청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기상청이 맨날 뭐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뭐 틀리고 뭐 욕을 많이 먹잖아요. 좀 더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세트랙 아이의 어떤 그 사진이나 이런 걸 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사갈 수가 있겠죠. 구름의 변화라든가 뭐 고기압 저기압 이걸 미리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유통업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어떤 그 유통 물동량 같은 거를 이 세트랙 아이가 확보한 이 사진을 사가지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유통회사에서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위성 데이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분석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치 여론조사기관과 같이 뭐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줘가지고 그거를 기업들이나 뭐 관공서 등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앱스토어 형식으로 우리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어플들이 있고 거기서 좀 더 그 내가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요금을 지불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그냥 앱스토어 스타일로 플랫폼을 위성 분야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트랙 아이가 확보한 자료들을 쫙 깔아놓는 거죠. 뭐 요금은 다 다르겠죠. 항공위성 영상 데이터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이 분석한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서 뭐 거기서 선택을 해서 살 수 있게 원하는 기술을 사고 파는 시대를 만들려는 게 이제 세트랙 아이죠. 이런 사업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 지금 그 위성 그 뭐 바이오 벤처 같이 위성 벤처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수익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그룹의 지원 하에 나가면 그냥 세트랙 아이가 그동안 벤처 회사로서 꿈은 많고 기술력은 좋은데 수익 모델이 없다는 이 단점. 네. 요거를 한화가 메꿔주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세트랙 아이의 어떤 이 인공위성 관측 기술이 실제로 돈을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이 시대가 오면은 세트랙 아이도 하나그룹에 편입된 그리고 요 스페이스 허브에 들어간 아주 실질적인 그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화 계열사의 지금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투자 전략을 준비한다고 하면 어느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을까요? 네, 하나그룹을 뭐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 원하신다면 하나 지주 회사를 네. 하는 게 원래 알고리즘상 맞으나 우리나라 지주 회사의 지금 상황상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결국에 네. 그래서 개별 기업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하나가 다 종합을 한다고 하니 하나를 투자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덩치나 모나에서 가장 좀 좋을 수 있겠죠. 하나 디펜스라는 네. 방산회사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이슈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우리오는 계속 쏠 테니까요. 6번, 7번.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시스템처럼 나는 뒤에 두뇌라든가 눈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 이제 도심 항공
까지 연결된 거를 원한다. 그럼 하나 시스템이고,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세트랙아이의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앱스토어 마켓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네. 이런 거 똑같죠. 연구소에서 맨날 연구원들이 열심히 보고서 썼는데 그게 열심히 뭐 인력들한테 돈을 주고 보고서 썼는데 아무도 팔 수가 없으면은 사장이 돼버리잖아요. 연구원 월급만 나가고. 세트레가이가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팔 수 있는 장을 마련됐으니까 예. 나는 기상 관측이나 뭐 군사 뭐 유통 관측 서비스 파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세트레가이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세트레가이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